어떠십니까?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약간 화력이 지금 부족합니다.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등하체 집 살짝 가볼까요? 볼까요? 그럴까요? 자, 마지막 날이라서 사실 좀 편하게 하려고 하는 스타일도 있지만 여러분들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왜냐면은 이게 진짜 리얼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야간에 인도네시아 산에서 볼 수 있는 곤충들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수행 목표가, 수액체진 목표가 있었는데, 예상 밖으로 수액 상태도 좋지 않고, 지금 수확물도 좀 작아서, 등하체질과, 오! 자, 이 풍뎅이가 지금 나뭇잎을 먹고 있는데, 바구미도 있네. 먹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친구는 저랑 동갑내기 친구예요, 진짜. 지금 풍뎅이랑 곤충들을 많이 찾아주고 있어요. 오, 달팽이? 근데 여기 달팽이가 굉장히 신기한 게 등에 약간 이렇게 무늬가 달라요. 뭔가 방패 모양으로 둥그렇게 이렇게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등하체집을 좀만 하고 하산하면서 또 수액체집을 또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풍뎅이가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요, 나뭇잎을 먹어요. 야, 불빛 받으니까 도망가네. 여기 갉아먹은 곳이거든요, 여기가. 야, 오, 바구미. 야, 무늬가 굉장히 독특해요. 귀여워. 아까 그 개코인데. 야, 여기 또 있네. 되게 커요, 얘 사이즈가. 다리가 천근만근. 인도네시아 투어 4일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인도네시아 아로고프로 산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 번째 등하체집 장소에 거의 다 와갔고요. 아까 봤던 되게 빨간 색깔 귀뚜라미인데, 야, 수염이 엄청나게 길어요. 더듬이가 엄청나게 길죠? 이야. 자, 그러면 등하를 어떤 게 날라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야, 코카서스 왔네요. 와! 와! 야, 지금 한 10분 정도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은 코카서스가 채집이 되었네요. 야. 와, 진짜 멋있다. 야, 하지만 우리는 이게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액채집이 목표인데, 우와, 이 뽕나무 하늘쏘 아니에요? 참나무 하늘쏘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참나무 하늘쏘? 와, 색깔이 되게 이쁜데요? 어제 걔 안 파악 같은데요? 아, 어제 형, 그 뿔라 있던 친구의 앙컷. 오, 요것도 있네. 제가 먹었던 번데기. 규새가 날라왔어요. 오, 크네. 자. 야, 진짜 수액채집은 조금 이렇게 잡으면 색다른 느낌도 있지만, 등하체집. 되게 많이 잡히네요, 진짜. 야삐. 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 수액채집하러 왔다가 우리 헌터분들께서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켜주셔가지고
얼떨결에 채집을 하긴 했는데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개체가 잡혔습니다. 그렇어요. 와, 맞아, 맞아. 우리 양 박사님은 어떤 개체가 가장 이 인도네시아에서 감명 깊게 보셨어요? 오늘이요? 아니요, 통틀어서? 통틀어서는 처음에 코카소스를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코카소스를 한 100마리 정도 봐서 감흥이 약간 떨어졌고요. 네. 그리고 뷰새 사슴벌레가 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쵸. 그 친구. 뷰새 파란색 아 저기도 붙어 있네요, 지금. 저기 또 있어요? 네. 또 날라왔네, 이 친구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네. 야, 저 같은 경우에도 코카소스가 가장 감명 깊고 가장 멋있는 장수풍뎅이긴 한데, 아까 보셨죠? 소똥구리 같은 거. 그 뭐지? 외뿔 장수풍뎅이랑 소똥구리랑 붙전대. 네. 그런 곤충이 한 마리 있던데요. 야, 이름은 진짜 모르겠는데 완전 포스 완전 짱짱맨이에요. 와. 아까 그 헌터분한테 한번 이름 물어봤는데 네. 이런 느낌이라서 네. 기억에 잘 안 나지만 아시는 분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겠죠. 그렇죠. 자, 어쨌거나 우선 등하채집 조금만 하고 하산하면서 수액채집 저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와, 진짜 맞다. 야, 태건이는 오토바이 타고 저 내려가는 거 보소. 이야, 신났네. 와이! 와이! 후, 아, 컴온 또! 아, 두꺼비. 이야, 포이즌. 우리나라 두꺼비랑 똑같이 생겼네. 아, 근데 지금 등에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아, 도미가 난. 이게 아마 독 나오는 걸 거예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두꺼비는 독은 강하거든요. 와, 이 정글이야. 조심하세요. 미끄러울 수도 있어요. 이거 가끔 베이던데, 이 풀? 형, 깊어요? 응? 깊어요? 잠시만, 영상 하나 찍을게요. 자, 여긴 아마존입니다. 와. 동그라미는 가기 되고요. 와. 사슴벌레. 이렇게 바로 하고 있어요. 와, 이게 진짜 정글이죠. 이게 진짜 정글이죠. 오, 이거 앞이 안 보여, 이거. 제가 한 거다, 이거. 와. 와, 진짜 힘들다. 휴. 뭐 있나? 어디야, 아니? 아, 웜이네, 웜? 스콜피언? 스콜? 식초. 야, 여기서 나오네. 아, 그 작은 구멍이 이게 식초 전갈 구멍인가 봐요. 크네요. 네. 야, 또 만나네요. 안녕. 아. 아시죠? 자, 여기 보시면요. 보셨어요? 자. 저기 안에. 아, 잘 안 보이네. 여기 여러분들 지금 불을 비춰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 안에 식초전갈이 있었습니다. 식초전갈이 있었어요. 와, 이게 다 구멍이 식초전갈이었구나. 야, 진짜 많대. 야, 식초전갈 구멍이었습니다. 비밀이 풀렸죠? 농도예요. 어? 안 보여요. 아, 여기 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수액에 타우로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빼셔야 돼요, 형. 자, 한번
헌터분께서 주신 홈 뚫어 꺼내보겠습니다. 야, 어렵다. 정부르 파이팅. 정부르. 구독 좋아요. 그러니 이거 자꾸 집에 갈 거죠? 그렇죠. 이제 밤도 깊었고. 잠깐만요. 푸르님과 사슴벌레 지금 결투 현장입니다. 여기는 인도네시아 앞 아르고프로 산이고요. 자, 이제 결투 시작됐네요. 오, 좋아요, 푸르님. 나왔어요. 나왔어요? 거의 나왔는데 아쉽다. 아, 어림없는 볼. 자, 초점 한번 맞춰드릴게요. 잘 안 꺼내지네. 오, 나왔다, 나왔다. 왔다. 나왔다, 나왔다. 이 녀석 나왔다. 아, 다시 들어왔어요. 뭔가 좀 유튜브를 아는 사슴벌레인 것 같아요. 야, 끈질기다, 진짜. 끈질기게. 이거 힘이 워낙 좋은데요? 쬐깐한데, 힘은 좋아가지고, 얘가. 힘은 좋은데, 자부르님 할 수 있습니다. 아, 나왔다. 오! 오! 떨어졌습니다. 어디였지? 훅 하고 떨어졌는데, 다리에 붙은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 아니네. 자,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 신발 밑에 젖으세요. 시체입니다, 시체. 시체만 있고. 아하, 우선은 저쪽으로 다시 한번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이 좋은 녀석이네요. 이야, 떨어졌어요. 이거, 잠시만요. 부루님, 잠시만요. 녹화되고 있네요. 갑시다. 네. 와, 진짜 많다. 어디요? 이 다섯 마리 있어요. 우선은, 우와, 이 베리코사. 진짜. 와, 힘 엄청 준다. 오! 자, 우선, 오! 와, 잡았다. 오. 와, 광택 보세요. 베리코사 한 마리 나왔고요. 베리코사 우선 한 마리. 자, 어떻게 놨지? 여기 굳혀놓죠. 어디 가겠어요? 응. 우리 갈 것 같은데요? 오, 굉장히 크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쪽에 또 있어요. Yeah. What? 뱀? Yeah. 뱀? 뭐, 뱀이라는 줄 알았어. 야. 안 커진가요? 우와. 얘 또, 와, 암컷 치고 되게 큰데요? 아, 베리코사 암컷. 자, 해드릴까요? 자, 여기까지. 어이가. 좋아. 자, 두 마리 나왔습니다, 지금. 예, 우선 두 마리째. 근데 이 친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과연?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좀 잠깐 멈춰주세요. 액션. 오? 아까 지금 여태까지 세 마리 잡았는데, 나머지 친구들은 안 보입니다. 어, 뭐야. 아, 죽어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 피니쉬. 피니쉬? 예, 네, 여긴 끝났습니다. 야, 여기 보시면은, 야, 우선 한 쌍이 나왔고요. 얘는 이제 타우루스 암컷인 것 같아요. 야, 다른 데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오, 저쪽에도 있나 봐요.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쪽까지만 이제 파이널로 저쪽까지만 하고 이제 하나 더 와있습니다. 어디 있나요?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야, 여기, 여기요. 오, 이 친구는 제 생각엔 규세팔로스 암컷 같은데요? 수컷도 있겠네요. 혹시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 아, 타우루스, 타우루스예요, 타우루스. 야, 여기 보시면은, 네, 타우루스 수컷입니다. 거의 뭐 알키데스급인데, 턱이 되게 앙증맞네요.
지금 여기 아래쪽에 오, 더 있네. 오. 우선은 빠르게 한번 잡아보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음으로 한번 뜯어볼까요? 한번 뜯어볼까요? 우선은 한 마리 더 캐치했습니다. 더 잡았습니다. 자. 오, 타우러스 또 있다. 오케이. 이게 글글해요, 이거를. 야, 긁는 맛이 쏠쏠하네요. 그렇죠? 떨어졌는데? 밑에 있어요. 밑에 떨어졌는데. 여기 있다. 자. 장치형입니다. 자, 우리나라로 따지면 넓적 사슴벌레 같은 친구인데, 야, 장치형이에요. 뿌리 긴 친구예요. 매달려 있는 것 같은데? 아니군요. 아닙니다. 이제 끝입니다. 끝. 야, 이제 다 잡은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거는 여기다 하시면 되거든요. 자, 우선은 조명이 거의 다 꺼진 관계로 채집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잡았던 우리 베리코사 친구, 그리고 등화 채집하면서 나왔던 하늘쑥, 그리고 코카서스 친구들로 등화 채집 겸 수액 채집을 해봤는데, 와, 굉장히 재밌는 것 같고, 우선은 파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집에 갑시다! 고홈!